어우, 그냥 뚫고 나갔네요. 너무 좋아요. 야, 정말 이 헤드 좀 미친 것 같은데요? 야, 대부분 이거 작가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네,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반가운 손님 게스트 모시고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규어 유튜브 스트리머 DK방송TV의 TK방송입니다. 아, 너무 웃기다. 아, 왜 이렇게 요즘에 라이브 많이 하세요? 한번 그 라이브에 빠지다 보니까 피규어를 혼자 여는 게 아니고 맞아요.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열다 보니까 뭔가 질리는 기분. 계속해서 조금 생방송들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또 팬층이 조금 더 좋다고 하시는 것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고 약간 이런 패밀리 느낌들이 좀 생기네요. 네, 배고픕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더 오셔야 됩니다. 오, 옷이 또 이렇게. 아, 네. 저희 또 우리 팬분들께서 만들어주셔가지고. 뒤에 뭐 있어요, 뒤에는? 아, 뒤에는 이제 아이언맨.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유, 아이언맨. 어, 멋있네요. 이거 뭐 판매 따로 안 하시나요? 안 그래도 이거 보시고서 판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구매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아직도 그 정도는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이 피규어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나도 좀 도와주고. 좀 봐줘라, 좀. 자, 네. 오늘 마블 또 할 겁니다. 마블 핫토이 중에서 드라마 로키에 나왔던 친구 두 개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드라마 로키의 네, 주인공 로키, 그리고 단짝. 실비. 네, 레이디 로키 실비입니다. 핫토이 박스 크기가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로키가 뭔가 조금 더 루즈 구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딱 같이 놓고 봤을 때 박스가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아, 맞아요. 이 영화의 그 상징성을 그대로 잘 담았어요. 포스터가 네. 되는데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눈매가 나오는 네,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또 해줬고 자, 뭐부터 할까요? 아, 그래도 로키부터 갑시다. 오케이요. 자, 로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키 그 당시에 발매가가 31만 원대? 네, 30만 원 초반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당시에 뭐랄까 와 이제 3자가 넘어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자가 넘어가겠지. 어, 이제 2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강사님의 팁대로 아래쪽을 아, 땁니다. 어, 팁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따고 그냥 열면은 여기 꺾이거든. 3cm 장 있으면 딱 넣어가지고 착 제껴주면 아유 그렇게까지 아 근데 알았어.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맞아요. 일단은 요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와 어, 뭐 많다. 엄청 많다. 뭐가 많고 아 이 박스 디자인이 저기네. 거기 딱 통과할 때 요런 센스가 항상 아트박스에서 보여가지고 그리고 For All Time Always라고 TBA의 그 캐치프라이즈 그거랑 네, 미니메이드 그 아줌마 뒤에도 요게 TBA의 아, 네. 풀 문장이네요. 그러네요. 네. 드라마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어요? 아 솔직히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뒤에 나온 게 망해서 그렇지 비슷한 마음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본체 한번 우와, 볼까요? 아 좋습니다. 어우 그냥 뚫고 나왔네요. 너무 좋아요. 사실 이 톰 히들스턴 헤드는 여태까지 거의 다 좋았대요. 또 네. 특이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재탕을 한 적이 없어요. 이따가 요거는 뭐 정식 리뷰 아니고 마지막에 한번 그 비교까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즉석에서 한번 뜯어보죠. 저는 죄수복 입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네. 입을 때 뭔가 넥타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토르 라그나로크였죠. 거기에서 네. 검은색 정장 입은 로키는 네네네. 사실 너무 제가 멋있게 봤거든요. 수트빨이 좋다. 네네네. 이런 것도 그죠? 네, 너무 멋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바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셔츠를 입고 있고 살짝 삐딱하게 건들한 모습의 로키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야, 정말 이 헤드 미친 것 같은데요? 배우 모습 그대로고 특히 이제 머리카락 저거 조형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요. 원래 로키가 헤어 자체가 살짝 촉촉하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넥타이가 뒤가 약간 이렇게 잘려있는 느낌. 약간 우리 때 밀레니엄 때 유행했거든 이거. 이건. 그런가요? 난 뭐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와 여기 TBA 벨트도 보이고요. 셔츠를 이렇게 좀 접어 올린 듯한 이런 느낌들 그리고 뒤에 칼을 꽂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매듭을 지어준 느낌이 네. 있고요. 핫토이가 단순하게 헤드만 잘 만드느냐? 이 6분의 1 스케일로 작아진 만큼 네. 의상의 소재 자체도 얇아져야 돼요, 그만큼. 맞아요. 그래야 지금 자연스러운 핏이 나오는 거고 자연스러운 주름이 나오는 건데 그런 주름과 핏에서 지금 더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와, 의상 핏이 이거 무슨 작가작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아, 근데 진짜 이거 아, 명품. 뭐 가동 범위는 뭐 안 봐도 요즘에는 오, 사람이 네.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 좀 비라이센스 제품이라든지 네. 좀 저렴한 제품, 딱 타회사 제품들을 보면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딱 손 오면은 딱 의상 핏이 안 좋아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 요즘에 네. 핫토이 뭐 수뇌부들이랑 어떻게 또 뭐 수화들 하셨어요? 갑자기 아, 좀 하고 싶습니다.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이거는 정말로, 네. 굉장히 좋아요. 어, 비율도 너무 잘 나왔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에서 이만큼 구부러지게 만들어졌어요. 오. 대신에 셔츠를 약간
걷었을 때는 팔의 단차들은 보인다라는 거. 근데 뭐 요거는 여기 딱 가려져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루즈 한번 볼까요? 일단은 손루즈 미쳤죠. 손루즈부터 보시면은 자, 손루즈 8개 로키트 뷰에 네, 녹색 이펙트 파츠. 사실 뭔가 로키가 그 기차 안에서 싸울 때였나? 녹색 이 불꽃으로 뭔가 싸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나 들었어요? 네, 두 개가 들었네요. 무표정과 웃는 표정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하나 지인한테 팔면 될 것 같고. 아니요. 그리고 요거 야, 퀄리티 너무 귀여운데? 이 이름이 미니메이드가 맞나요? 미스미닌 아닌가요? 미니메이드는 음료 아닌가요? 일단 뭐랄까 굉장히 오래된 타자기의 느낌과 전선 연결되어 네, 있는 거 세 가닥 연결되어 있는 것도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아 괜찮아요. 제가 네, 정사님 배트맨을 한번 또 세게 떨군 적이 있어서 아, 저도 요즘 많이 떨굽니다. 그리고 대거가 또 이렇게 야 색 많이 들었네. 많이 들었는데 두 개는 원래 기존에 쓰던 대거고 요 황금색 칼이 하나 더 들었고 이 황금색 칼에 이 불꽃이 네 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꽃 뒤에 꽂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얘를 이렇게 착 차주고 네. 그리고 또 로즈들이 또 더 있습니다. 요게 템패드입니다. 와 야. 이 내부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여기 닫히고 열리고 하고 사실 이게 드라마 로키의 핵심이잖아요. 얘로 시간도 조정하고 문도 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이게 목줄이 하나 크게 들어가 있고요. 요런 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게 개인적 와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광사님 나이 정도 되면 못 읽을걸요? 그 밑에 잘 안 보여요. 네. 타임 리플레이스먼트 야 이제 이렇게 됐다. 나 이거 원래 읽을 수 있는데 타임 리플레이스먼트 스테이 클리어 아 이렇게 써있네요. 네, 이거 한번 껴볼까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뭐 사실 죄수부 커스텀을 하고 나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루즈를 좀 많이 안 넣는 피규어들은 진짜 없는데 진짜 없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로키 시리즈들 자체적으로 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오. 요게 요렇게 되나 봐요. 너무 그치?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싸구려 말고 아예 차라리 아크림 더 이쁘지 않을까 욕심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자 그리고 요거 아 여기 있네 추가로 베리언트 뒤로 팔을 해가지고 한번 입혀볼게요. 어우 뭐 둘이 양쪽으로 하니까 훨씬 수월한데요? 그러면 그거 하시는 동안에 제가 요거 한번 조립해볼게요. 아 얘도 이렇게 돼있네. 시간의 문을 네 차원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 우와 멋있다. 오, 드라마 또 보고 싶다. 와 핏도 살아있고 포즈도 너무 좋네요. 지금 이 아래쪽 베이스에 혹시나 얘가 덜렁거리지 말라고 여기에 얹어주면은 더 완벽하게 네. 어, 뒷배경지가 또 이러니까 사실 이거 뒤로 봐도 너무 예쁘다. 뒤에서 보는 게 느낌 괜찮은데요? 차라리 그럼 이걸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놓는 거지. 이거다. 이렇게 전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와 느낌 있네 보세요. 네. 너무 멋있잖아요. 자 저도 지금 처음 꺼냈습니다. 언박싱을 아예 해버렸는데 아까 저거 너무 대박이었긴 한데 네. 이거 좀 이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투구를 썼다 벗었다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께 그렇게 디자인 돼가지고 너무 네. 이상하다 뭐 탈모 왔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원래도 이마가 이렇게 좀 넓어요. 넓기도 네. 하고 헬멧 치움 때문에 무스 발라서 쌓아 넘긴 것처럼 되어 있다. 요게 이제 되게 조금 악랄했을 때 그 어벤져스 1의 로키를 또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조금 더 못돼 보이는 거는 좀 있고요. 자, 지금 로키가 토구를 씌웠을 때의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 헤드가 훨씬 좋네요. 이게 명품인 어쩌나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역차감이 확 오죠. 더 진짜 톰 히들스턴의 얼굴이 확실히 더 있네요. 그리고 요거 치타우 리셉터 꽂아놨던 베이스까지도 들어있습니다. 마크 1, 1.0, 2.0, 3.0 헤드도 비교해보고 메카 테스트도 초판재판 옆에 놓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확실히 봤을 때 기존의 느낌이 어떤 거야 그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면 확실히 로키의 얼굴이 있고 헤어까지 더 들어간 이 로키를 보면 아 진짜 얘는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로키가. 아 프레지던트 로키도 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조금 옛날 느낌이 그래 나요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요? 이 헤드 여기다 넘 껴보고 싶은 거예요. 어 해보세요. 네. 네. 야 대박이다 이거. 좋은데요? 와. 자 이렇게 또 로키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른 차원의 본인. 아 그렇지. 네. 네. 서로 또 약간의 그런 게 있죠. 이게 스포일러라고 해야 되나 지금 사실? 지금까지도 안 본 사람들은 그냥 보지 마 그냥. 보지 마. 스포일러 다 있어요. 전복자 캉 나온다. 뒤에 마지막에 전복자 캉 나온다 야. 실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실비. 아 개인적으로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네. 사진 다른 분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봤을 때 너무 올드하게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궁금해. 과연 실물은 어떻게 보일지. 자 아래쪽 또 딱 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빡 하면 덮이게 딱 접히게 딱 접히지게. 내 건 다 접혀 있어. 아,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작은 이유가 루즈 구성이 아까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아, 예, 루즈가 워낙 많았고. 네. 아, 확실히 여자 캐릭터를 열 때는 딱 이렇게. 오, 너무 좋은데? 오. 아, 난 너무 좋아. 아, 이게 실물을 봐야 되네, 혹시. 액션을 많이 하잖아요, 이 실비가 거기서도. 네. 네. 실비 보험은 들었나 모르겠네. 막상 할 애들이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아래 뭐 또 보물처럼. 역시나 이거는 까지 않겠습니다. 네, 아, 똑같은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나 꿀팁 하나 또 하다가 나 알려드리고 싶어. 오, 알려주세요. 이거 혹시 발 이렇게 빠지잖아요, 보통. 어. 빼놓는 거잖아요, 부추. 네, 네. 이렇게 끼시려고 하면 어때요? 여기 바지가 밀리면 이렇게 내리죠. 맞아요, 맞아요. 힘이 안 들어가고 뚝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바지가 늘어나면서 상할 수도 있고. 아, 특히 이제 실리콘 바디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 밀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을 접히세요, 이렇게. 와, 여기가 힘이 들어가죠. 거기를 잡아주고 그러면 여기 누르면 너무 좋지. 요런 것 뿐만 아니라 더 피규어 관리나 요런 또 자세한 꿀팁은 DK강상 채널 가시면 또 다 오세요. 네, 재밌습니다. 어? 재밌진 않아요. 그냥 정보예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템피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요게 조금 달라요. 시간 제어 장치. 약간 더 주황기, 빨간기가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비의 칼. 와, 색깔 자체가 또 약간 청색빛이 나네요. 그죠? 아, 옥색빛. 이 칼은 여기에 끼우네요. 요렇게 맞춰서. 요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 홀더. 또 마찬가지로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제어장치, 예, 홀로그램들도 들어가 있어요. 확인해봐요, 이거. 똑같은 건가, 아까 그거랑? 어? 완전 똑같나? 네, 어?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아, 이거까지 다른 걸 원하세요? 아, 요런 것까지도, 이게 재탕.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럴 수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괜찮아요, 저런 것들은. 아, 괜찮은데 왜 얘기하시죠? 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손파츠 보여드릴게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요 손파츠가 좋네요. 네. 이펙트 파츠를 보통 따로 끼워야 되는데 네. 얘는 연결을 해놔버렸으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완다 위치 못 찾아서 결국 못 꼈어요. 못 꼈어요. 어땠어요, 완다? 아우, 누나 너무 좋아요. 아. 아니, 저 한참 동생 아니에요? 완다가 나보다? 에이, 나보다 이쁘면 다 누나야. 이쁘면 다 누나예요. 자, 그리고 TBA 직원들 쓰는 찍으면 그 싹 사라지는 그죠? 맞아요. 처음에는 이걸 했을 때 죽이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차원에 보내는 거더라고요. 이게 네. 탁 빼서 바꾸면 뒤쪽이 창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나 지금 설명서 안 보고도 잘했죠, 방금. 와. 네. 자, 그리고 루즈가 이거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루즈입니다. 와. 아, 이거다. 안쪽. 이거. 아. 이 와이어 들었어요. 네. 로키의 존재에 대해서 막 한참 얘기들을 할 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너무 반전이었어요. 여자 로키가 나온 그러니까. 중이야. 망토를 원래 이게 안 잠궈지는 거야, 걔는? 원래 잠궈줘야 되는데. 보니까는 없어, 담그는 데가. 그래서 그냥 와이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렇지. 걸치는 느낌이구나. 제가 이런 이제 뭐 분석 영상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이 뿔 자체도 상징하는 의미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원래 로키의 상징이 양쪽 뿔을 쓴 네. 그 투구인데 얘는 본인이 로키라는 걸 부정하고 이 한쪽 뿔을 일부러 부러뜨렸다. 난 로키가 아니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요거를 하고 있다. 나는 로키가 아니면 그냥 빼고 다니면 되지. 그러게 머리가 앞머리가 너무 흘러내리니까. 아, 그랬나? 잔머리 정리해야 돼. 아, 머리 지금 잘 깠어요. 근데 진짜 요 실물 너무 좋네요. 오, 저는 이거 보니까 약간 프레지던트 로키. 아, 걔가 구성이 미쳤잖아요. 장난 아니죠. 솔직히 저도 그 프레지던트 로키 그 해외 리뷰를 보고서 네. 상대적으로 얘가 별로로 보이는 거예요. 그 리뷰를 보니까. 오. 근데 오늘 와서 지금 얘를 보니까 이거보다도 잘 나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몇백만 원씩 주는 그런 뭐 작가작 퀄리티에 저는 이제 뭐 비빌만 하다. 이게 나왔다는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제대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거 작가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퀄리티로 저는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진짜 오늘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어보기 전에 고퀄리티 리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아, 누나. 보통 이제 강사님 누나 하면 보통 다 네. 저 이제 곧 많이 아프시고. 아, 왜 그러세요, 형?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소감 말씀.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친구가 야, 나 오늘 로봇 뭐 샀어. 아, 맞아. 구경 와.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또 이렇게 또 너무나 잘 나온 제품을 또 이렇게 먼저 보게 돼서 또 개인적으로 너무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런 즐거운 시간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어디서? DK광산TV에서. 요즘에 진짜 열심히 진짜 달리고 계시거든요. DK광산 네. 꿈 미쳤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아, 형, 불러만 주십시오. 언제든지 놀러 오는 기분으로 네, 재밌게 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DK광산 채널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